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제가 그런 셀럽도 아니지만 뭔가 What's in my bag? 든건 없지만 일단 가져왔어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가방. 보통 남자들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의식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지. 뭐가 뭐 주머니에 주렁주렁 넣기 싫고 이러니까는 그냥 이제 가방 들고 다니긴 하는데 저도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이거는 뭐그 되게 유행했는 건데 산지 한 2, 3년 된것 같아요. 그 디올 가방 이 모델명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그왜 여자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남자 거는 이렇게 크게 나와서 이게 대구 신세계에는 디올 맨즈가 없어요. 부산 센텀 디올 센텀은 디올 맨즈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살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딱 차면 아씨좀 멋있는데 이러면서 딱 샀는데 뭐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비도 좀 많이 맞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일단 오픈할까요? 이게 구조는 가방이 여기지 뭐요 가방이 워낙 유명하니까 쉐입이 이게 숄더 되고 크로스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토도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래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여기 앞에 뚜껑에 이제 여기는 제가 좀손 많이 가는 거 이런 거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엠피스 진통제. 아씨 골프 치다가 여기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두알 아까 전에 먹었는데 이게 근육 이완제거든요. 약간 지금 힘이 좀 없네요. 근데 자꾸 이게 약발이 올라서 그러나 요 엠피스 요거는 공칠 때 까지면 붙이려고 요 방수되는 케어 리브. 저 요게 참 좋더라고요, 밴드 중에. 요거 명함집. 이제 뭐 제가 명함을 많이 이제 뭐 써야 되는 직종은 크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떤 뭐 미팅 가거나 할때 넣어 다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명함집 있고 그다음에 아, 볼펜. 요 볼펜은 메모할 일이 크게 없어요, 저는. 근데 한 번씩 또 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팔고 없는데 디펜더 사고 받았는 거. 여기 랜드로버에서 준 거. 랜드로버. 그다음에 이제 루이비통 키링에 이제 우리 회사 키랑 뭐 이현동 키랑 이거 OTP랑 들고 다니는데 이거 왜 키링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매장에서. 이게 이제 요거 따로 요거 따로인데 이거 왜 샀냐면 뭐 본지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부동산을 처음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거기에 있는 열쇠는 되게 좋은 키링에 달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때 어떤 그 어떤 저를 자극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회사 부동산 키들 다 들고 다닙니다. 이제 열쇠 OTP 하고 아 원래 이거 차키 이런 거 꺼내야 되나? 차키 원래 여기 앞에 넣어 다니는데 요거 이제 차 키랑 집 열쇠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것저것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 지갑. 아 여기 요거 자랑 잠깐 하고 1507 하나 카드 이 협업 카드 신용 카드입니다. 요 카드 요 지갑 요1507 카드 여기 탁 앞에 이렇게 꼽아 다닙니다. 뭔가 되게 좀 뿌듯한 그런 게 아닌가. 핸드폰도 원래 가방에 있는데 요건 어차피 그다음 칫솔 일회용 칫솔 이거 저 이게 호텔 이런 데 가면 이 어메니티 이거 싹다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요런 거 챙겨놨다가 가방에 넣어놓고 언제 쓸지 모르니까 칫솔하고 치약 이거 들었는 거 이거 하나 또 가지고 다니고. 근데 이거 절대 이게 설정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내추럴로.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벤츠 위에서 준 거. AMG. 이게 가죽이 소가죽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AMG 여기는 제가 이제 요 지갑은 현금이 안 들어가서 카드만 쓰고 혹시 현금 넣을 일 있으면 이제 그냥 여기다가 넣어 다니거든요. 그 현금 넣는 이제 요 벤츠에서 저는 AMG 로고 딱 있는 어떤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AMG 로고 딱 있는 이건 뭐 사고 받았더라? 예전에 지마겐인가 사고 받았는가?
AMG 지갑. 그 다음에 스페어 안경. 혹시 이제 제가 눈이 진짜 나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술 먹고 넘어진다든지 뭔가 더 불시에 뭐가 생겼을 때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어 안경. 요거 그때 안경 얘기할 때 자크 마리마지 제필인 여름이라서 클리어를 들고 다니거든요. 혹시나 뭐 다니다가 이 안경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글루타치온 필름식으로 이렇게 빨아먹는 건데 간에 좋다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고 이럴 때 하나씩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의 건강 친구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무신사 파트너스 이사님이 선물해 준 건데 이것도 한 몇 년 됐다. 탬버린즈 그 손 소독제 요거. 이거 유통기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4년 12월 6일까지 아직 남았네요. 이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손 소독해야 될 때 쓰려고 이것도 가지고 다니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게 파우치인데 다른 거는 든 게 없네요. 샤넬 가방에 달렸던 건데 이거 제가 이거 가방 정리할 때 쓰려고 파우치 들고 다니는데 여기는 뭐가 들었나? 이게 왜 있지? 마이크로 아댑터인데 이게 피디님 건가요? 그 자동차 그 블랙박스 그거 할 때 하려고 이게 있었네. 그 다음에 이거 그 디펜더 팔 때 거기 있던 거 핸드폰 번호 그거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향수 딥트위크 요거 이제 예전에 이렇게 뭐 네 개씩 세트로 이렇게 나와서 그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개 향이 뭐지? 오드 뚜알렛 오데성 이렇게 써있네요. 사용기한이 22년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23년 아닌가? 그래도 향은 뭐 라이니까 이거 향수 여기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후레쉬 거거든요. 이거 립글로즈 이거 산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오씨 써도 되겠죠? 냄새는 좋네요. 요거 겨울에 왜 입 트면 되게 좀 찝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거 법인 인감 도장 개인 인감 도장 여기 이렇게 그 파우치에 이제 요런 것들 있었네요. 몰랐는데 그리고 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유튜브 처음에 이제 모든 걸 좀 오픈하는 그런 거니까 가방 안에 이제 뭐가 들었나 이렇게도 좀 보여드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패드 하나 있고 없고 이제 고차이 충전기랑 다 오픈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지 벗으면 되나요? 다 보여드리는. 아무튼 이제 그럼 제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뭔가 또 가방에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들어있으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불러가지고 뭐 가구 팔라고 했는 것 같은데 요트 혼자 타고 막 그랬어. 혼자인데? 근데 원래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라 그랬는데 그 애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요트 타고 그냥 막 샴페인 입고 막 다 그냥 막 주더라고.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야. 혼자 요트 타고 해운대 한 시간 태워주더라고. 가구 뭐 하나 살까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안 샀지. 너무 비싸가지고.